8월 25일부터 이태리 로마에서 개최되는 제17회 세계올림픽대회에 참가 출전하는 우리나라 선수단이 8월 9일 장도에 올랐는데 출발에 앞서 선수단은 결단식을 거행했습니다. 그리고 선수단 일행은 곧 허 국무총리를 방문하고 출발에 인사를 했습니다. 이날 오후 3시 45분 선수단 일행은 김포공항을 떠나 로마로 향발했는데 그들을 보내는 전 국민들은 체육대회의 영예를 위해서 꼭 이기고 돌아올 것을 축원했으며 이번에 파견된 대한뉴스 카메라맨은 계속해서 로마의 뉴스를 전해줄 것입니다.